다시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위로 쭉. 어드레스 자세 잡을 때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요 스트레칭 해주시면 훨씬 도움 될 거예요. 발목 쭉 밀어주시고 가슴 쪽으로 조금만 더 당기셔서 그렇죠. 쭉쭉 밀세요. 길게. 쭉쭉쭉쭉 길게. 평소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신 분들은 유난히 더 아플 거예요. 쭉쭉쭉 길게 길게 미세요. 호흡하시면서. 그렇죠. 그 느낌으로 빠르게 힘의 방향을 전환하는 느낌을 가져갈 건데요.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몸의 중심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. 그렇죠. 기울여서 그 다음에 임팩트에서 멈출 거예요. 확! 아무도 소리가 세게 나지 않았어. 자, 임팩트 공에서 나와야 돼. 상하체 분리가 잘 되게 해주면서 순간적인 힘을 확 하고 공에 실어주는 파워를 늘릴 건데요. 그렇죠. 괜찮아요, 형님. 그렇죠. 그렇죠. 기울기 계속 이렇게 되는데. 이렇게 삐끄덕하면 안 돼요.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가로로 도시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어드레스. 어드레스. 시작. 오케이. 안녕. 오늘의 고충 들으세요. 안녕.